저 아무것도 불 불법행위가 있던데 해서 뭐 한 사람 두 사람씩 전화 오는 부분들은 네. 거기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갖다 확인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두 사람 있거든요. 네, 예. 예, 예. 거기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 사실관계를 아니,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 전화 드린 거 아니고 예. 아, 말고 저 선생님 전화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아예 예. 그래가지고 한두 통하시는 전화가 온 거고 예,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전화 해드리고 또 악의적으로 전화 해드릴 때 지금도 악플이 네. 뭐, 죽어버리라는 악플도 있고, 막. 뭐,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, 저, 동물학대 관계자로 통화를 하고, 또 다른, 네. 뭐, 이런 쪽에서, 저도 이제 상황이, 네.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네. 이제 뭐, 가족분이 제일 마음이 힘들 건데,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, 뭐,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도, 지금 현재는 네. 맞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네. 이렇게 보면. 그렇죠. 이 뭐, 나중에, 그, 뭐, 이게 뭐,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다든지, 안 그러면 네. 계속적으로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네. 가족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부분에 대해서 네. 저희가 가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저런 걸 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는 네. 저희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.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예. 네, 혹시 그렇지, 아까 때문에 말씀하신 때문에. 부분에 대해서는 네. 아마 네. 지금 이제 그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네. 수백 마리의 그 저 뭐 수백 마리 네. 아니 거기는 수백 마리의 개를 네. 그 안 묻었다 불법 매립했다 그걸 네. 갖다가 뭐 아니 그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네.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이제 위치를 제가 뭐 저 이 주소를 좀 보내달라 해서 보니까 그 같은 TV더라고 보니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네. 주소 받은 거는 이제 그런데 일단 한번 저희도 한번 가볼 거고 아마 네. 그게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네. 환경부서 쪽에 네. 아마 저 이야기가 전해졌을 수는 있습니다만. 근데 그렇게 오신 건 아니고, 예. 예. 대책이나 대안을 찾다고 오신 거고, 예. 지금 뭐 생각하는 아니, 그 말씀이 아니고, 우리요, 저 네. 시청 직원이라고.